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좀 어려운 게 있는데, 똑같은 글자가 있는데, 이게 관인지, 재로 가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헷갈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탁 봤을 때이 사람이 분명하게 관하는 사람인지, 재하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 그게 제 핵심이에요. 그리고 재하는 사람이면 그때는 관도 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재하는 사람이 관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승진하겠네 이래버리면은 그안 맞죠. 그래서 그 사주가 어떤 방향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우선 재를 하냐 관을 하냐. 또 관에도 또 법률적인 어떤 권력기관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거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 또 재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무엇이 재가 되는지, 부동산이 재가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상품이나 뭐 이런 게 재가 되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이제, 사주를 통해서 구분해야 돼. 이제 그것만 구분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혼동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을 자기가 길러야 돼. 제 강의를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아 이럴 때는 같은 재지만 부동산으로 가는 거구나. 이럴 때는 공직이지만 권력기관이구나. 뭐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인축이 아마 인축이 있다. 사주에 인축이 있는데 아이 사람이 보니까 인축을 하는 있는데 관하는 사람이구나. 사주에 관하는 사람인데 인축이 있다. 그럴 때는 뭐야? 관은 관인데 권력기관이다. 이 말이야. 검, 경, 뭐, 군, 이런. 그래, 요런 것들을 같은 상이지만 그렇게 구분해야 할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요, 뭐, 인축은, 인축이 있으면 무조건, 검찰, 뭐, 경찰, 이런 계통이라고 그러는데, 아, 인축 있는데 보니까 장사꾼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사주 전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핵심. 이 사람이 관하는 사람이, 제하는 사람이, 이런 큰 거를 구분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중국 과정까지 하면서 터득을 하고, 이제 고급 과정 가면 그거를 이제 아주 이제 세분하게 쪼개는 방법을 이제 고급 과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축이 있다 그러면 되게 그러니까 금수가 목화를 제압하는지 해서 관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목화가 금수를 제압해서 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되게 금수가 목화를 제압해서 관하는 사람들은 되게 검찰이나 경찰 이런 계통이야. 그런데 목화쇠가 금수쇠를 제압해서 관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문 계통이야. 문 계통의 그뭐 선생이라든가 일반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계통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잘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지금은 이제 상법이기 때문에 항상 그 천간과 지지 아니면 지지의 조합, 천간과 지지의 조합에 따라서 그 상이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 자, 이런 것들도 세력을 볼 때, 얘들은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축토로 들어갔고, 얘가 또 어디 들어갔어? 진토로 들어갔죠? 또, 일간이 양인데, 연시가 양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뭐라 해야 돼? 목화가 금수를 제압해야 되는데 신축이 떴기 때문에 신축은 신이 강해 약해? 강해. 그러면 신금이 떴는데 제압이 돼 안 돼? 안 되죠. 제압이 안 됐으니까 그물이 뚫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운이 좋다? 목화운이 좋다. 이렇게 이렇게 목화가 목화운이 기라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대운이 목화운으로 가면 좋고 금순으로 가면 안 좋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아, 화생토 뭐 토생금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일지에 식신이 둬가지고 빈의에 재를 생하는 사람들은 되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이디어를 누구한테? 남한테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가가지고 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기술을 제공해 주고 그거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봉급쟁이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일지의 식신이 빈의의 재를 생하면 이거는 내 아이디어를 제공하니까 뭐 하는 사람? 봉급쟁이다. 그러고 쉽게 보면 연월주에 있는 재가 여기 들어왔죠? 연월주에 있는 재가 나한테 들어왔죠? 그 연월주에 있는 재가 나한테 들어온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아, 월급쟁이다. 월급. 봉급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상인데 항상 이 신묘 있죠 이 상법인데 신묘는 이제 상을 따지면 요거는 뭐야 요건 바늘이죠 바늘 어 신금에는 이제 침 침이나 바늘이나 이런 상이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천도 되고 종이도 되고 그렇죠? 천이나 이제 종이 이런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늘을 가지고 천을 갖다가 이렇게 해는 거죠. 그럼 미신기계 있죠. 미신기계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이 있다. 근데 또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 오묘 파가 있죠. 파가. 오묘 파라는 건 여기서 이제 파에 또 상이 있죠. 파라는 것은 뭐야? 조각 내는 거죠. 조각. 어? 조각 조각 내는 거죠. 조각 조각 낸다는 얘기는 여기에 보니까 바늘하고 천에 천에다가 바늘이 쪼아대는 거죠. 쪼아대는 거. 그렇죠? 쪼아대는 거야. 쪼아대는 거. 그래서 요것도 또 이 묘에는 또 뭐가 무슨 상이 있어? 실이라는 상이 있죠? 실. 바늘에 실이 껴가지고 바늘에 실이 껴가지고 오묘파 하니까 막 그 쪼아대는 거죠. 어? 바늘에 실이 껴가지고 막 쪼아대는 그런 상이 있죠. 요 오묘파. 그래서 원래는 신묘에는 신묘라는 요 상에는 바늘하고 실이나 바늘이나 실로 천을 이렇게 하는 상이 있는데 파가 붙으면 요게 자수로 바뀌는 거야. 자수. 수 놓는 거로. 자수한다. 자수지. 천에다가 술을 넣는 게 쪼각쪼각 막 쪼갠다. 이게 우리가 바늘에다가 실을 껴가지고 천에다가 막 하면 그냥 그 바늘이 막 움직이면서 그 하는 거죠. 그래서 신묘에 이 파가 붙으면
신묘에 파가 붙으면 이 자수의 상이 있어. 자수. 자수. 그 다음에 요 신축에는